광활한 대지를 누비며 소떼를 몰고 다녔던 카우보이들의 고향이자 미국의 대표 소울푸드, 육즙과 풍미가 식욕을 자극하는 바비큐의 성지 텍사스. 오일머니로 무장한 미국 내 대표 부자 도시 텍사스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MBC 연예인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김태혜, 자금, 준이, 팀, 그리고 배송에 있는 진아. 어머 어머 어머.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2004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태혜 씨. 성인이 된 후 미국에서 만난 더그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네요. IT와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부유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텍사스. 주 재정도 넉넉해 세금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지방 법인세가 없어서 기업들이 많이 이주해왔어요. 덕분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지난 10년 사이 미국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기도 해요. 저희 남편도 개발자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텍사스에 이사 온 지 이제 4년 됐어요. 개발자시구나. 텍사스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바비큐죠. 맞아요. 텍사스 바비큐. 여기는 저희가 종종 오는 오스틴에 있는 바비큐 집이에요. 원래 철공소였던 건물을 바비큐 가게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올더를 하고 아무 데나 앉아서 먹으면 돼요. 미국인이 즐겨 먹는 고기는 여기에 다 있네요. 텍사스는 주 전체 인구보다 소가 많을 정도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에 천천히 익히는 바비큐 요리가 지역의 먹거리로 유명해졌답니다. 고기를 보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지아. 아우 좋아요. 참고로 바비큐는 손으로 잡고 먹어야 제맛이죠. 동생에게 질 수 없다. 준이도 바비큐 먹방에 도전. 준이야, 준이 얼굴보다 더 커. 오, 꽉 잡아, 꽉 잡아. 맛있어? 오케이. 손가락이 대신 대답하는 준이. 지아는 원조 텍사스 바비큐의 부드러운 풍미에 흠뻑 빠져버렸네요. 가족이 사는 동네로 가볼까요? 저희 집이 있는 시달파크는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과 매우 가까운데요. 아파트보다는 대부분 전원주택을 선호해요. 아, 전원주택.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다는 텍사스. 그렇네요. 주도 오스틴은 미국 내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됐다는데요. 교육과 주변 환경이 좋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랍니다. 5분 이내에 놀이터가 3개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 참 좋은 동네예요. 워낙에 평화로운 도시이다 보니 특히 치안에 대한 걱정도 덜하다는데요. 동네만의 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 앞에 나무가 기본 두 그루는 있어야 되고 풀이나 잡초는 120cm를 넘으면 안 된다 등등 같은 거죠. 어길 시 벌금도 물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족의 집을 구경해볼까요? 여기가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2층 단독주택이고요. 빨간 벽돌이 굉장히 예쁜 집이에요. 전형적인 미국의 2층 주택이라는 태희 씨 가족의 보금자리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저희 정문이거든요. 이렇게 딱 정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아이들이 사는 집의 느낌이 나죠? 여기 미끄럼틀이 있고요. 원래는 전실로 쓰이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이 많아 친구들이 오면 순식간에 놀이방으로 변한답니다. 정문에서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저희 남편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남편의 오피스. 집 안으로 쭉 들어가 볼까요?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짜잔! 여기가 저희 거실인데요. 저희가 2층 단독주택을 구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햇빛이 잘 들어서예요. 다른 1층 단독주택에 비해 2층이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부터 창문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엄청 잘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옆에는 이 다이닝 에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밥 먹는 곳에서 옆에 창문 밖을 넘어보면 저희 뒷마당이 이렇게 보여요. 와, 참 예쁘죠? 너무 예뻐요. 태희 씨가 자랑하고 싶다는 뒷마당으로 나가보면 여기 그냥 완전 리조트인데요? 저희 집에 오아시스입니다. 여름 내내 아이들과 저는 이 수영장에서 거의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여름하면 텍사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텍사스 여름 날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체감 온도가 39 섭씨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는 항상 수영장에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텍사스 대부분의 집에는 수영장에 있는 이유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저희 집 뒷마당에서 햄버거를 구워 먹어요. 수영을 하고 배가 고플 때면 남편 더구 씨가 햄버거를 준비한다는데요. 불맛이 제대로 입혀지는 중입니다. 아우 불맛! 아이들이 먹을 거라 세심하게 온도 체크까지. I'm ready, but since you're pregnant, I'll cook them a little longer. Okay. What's this mine? 아빠가 만들어준 햄버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지아. 우리 지아는 푸드파이터예요. 전부 다 먹고 수영하는데 우리 지아는 끝까지 안 떠서 햄버거 하나를 다 먹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귀여워. 맛있는 건 어떡해. 아유. 자, 여기는 태희 씨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라는데요. 이 뒷마당 정원은 저희 남편이랑 제가 직접 다 뜯어내고 새로 만든 곳이에요. 여기 있는 식물들도 저희가 다 골라서 직접 땅 파서 다 심은 것들이고요. 아내의 디자인과 남편의 손재주가 만나 완성됐다는 정원. 부부의 금술처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죠. 더구 씨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집을 잘 꾸며놓다 보니 손님들도 종종 찾아온다는데요. 텍사스 날씨가 워낙 습하다 보니까 거미나 도마뱀은 늘상 있고요. 와. 종종 저희 뒷마당에서 뱀도 나오거든요. Oh my gosh, three raccoons. 어머. 라쿤 가족도 수영장에서 종종 놀다 가고요. 청설모도 매일 밥 먹으러 오는 가족의 집. 진짜 공기가 좋은가 봐요. 그렇다면 2층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마저 살펴볼까요?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왼쪽으로 가보면요. 짜잔, 여기가 저희 부부 침실이에요. 커다란 크기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 자는 가족의 침실이 되었다네요. 여기는 세탁기 및 운동하는 방이에요. 운동의 일가견이 있는 더구 씨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더구 씨의 팔굽혀펴기 실력 어떨까요? Oh my gosh. 2층에도 아이들의 동심이 가득 차 있는 놀이방이 마련돼 있고요. 제 여동생 방.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생 N 씨의 방인데요. 왜? 어디 있어? 이모의 방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벌어진 해프닝. 범인은 바로 이 두 녀석. 아이고 황당한 모습에 다들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일어서 나와 나와. 아무도 안 싫어. 제가 일어서. 아무도 안 싫어. 카펫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먼지지가 아니고 너 얼굴도 다 묻었어. 오빠도 봐봐 얼굴. 아 저거 한 번 썼는데. 빨리 가서 씻자. 매일이 이벤트의 연속이라는 가족의 일상.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준이의 생일 파티를 했어요. 준이랑 가장 친한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왔고요. 좋아하는 피자도 먹고 케이크로 촛불도 불었어요. 맛있나요? 얼만큼 맛있어요? 아이고. 준이도 맛있나요? 얼만큼 맛있어요? 진짜? 오, 와우. 준이는 오늘 기분 최고. 친구 에리스가 준 선물에 감동한 준이 마음을 담아 꼭 안아줍니다. 땡큐. 역시 생일 파티의 묘미는 선물 뜯는 일이죠. It's a basketball hoop. 뒷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농구 골대는 물론 준이가 가장 마음에 든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기사로 만들어주는 스펀지 칼과 방패.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 생일에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준이가 직접 준비한 선물로 보답합니다. That's a pen that transforms into a robot. 마음씨도 넉넉한 준이랍니다. Happy birthday, Junie!
이제 남은 건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즐겁게 보내는 일. 텍사스의 여름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임신 39주가 되는 날이에요. 셋째 출산을 위해 이른 새벽 병원을 찾은 태희 씨. 진통이 시작되고 태희 씨 가족의 막둥이 진아와의 첫 만남.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기대돼요.